우리 지역 불편 사항, 그러니까 불법 주차나 청소 문제 등은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되는데요.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한 명이 1만 5천 건에 가까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구동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. 14,993건, 2년 동안 단 한 명이 낸 민원수입니다. 당사자는 김모 씨로 하루 20건씩 민원을 제기한 꼴입니다. 또 예를 들면 그 지하철역 주변에 할머니들이 이제 아침에 뭐 떡이나 김밥 가지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하는데 그것도 막 단속하여라. 그러니까 민심과 현행법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죠. 조모 씨도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만 2년 동안 3,574건 냈습니다. 이렇게 관악구에서 300건 이상 민원을 낸 주민은 28명입니다. 주로 생활 쓰레기 처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,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 요구가 많았습니다. 현장 민원은 3시간 안에 답을 줘야 하는 서울시 규정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대량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은 즉시 처리가 쉽지 않다며 주민 양해를 바랐습니다. 저희도 이제 뭐 우리 지금 민원부서의 직원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행안부에서나 중앙구청에서나 이제 그 나름대로 매뉴얼은 내려와 있지만 거기에 실상 현실하고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반복과 중복 민원을 근거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. 하지만 서림동에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고 신림동에서 또 신고를 하는 등 장소를 달리해 민원을 제기하면 법 적용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.